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은 내가 내리는 중한 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전염병의 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리시는 천사를 명령하사 전염병의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친히 지으신 남녀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죄, 동물, 식물, 미생물,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죄,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망가뜨린 죄, 엄청난 산림을 훼손하고 바다와 땅과 공기를 오염시킨 죄, 기후 재앙을 일으킨 죄,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였는데, 내 가족 중에도 아직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아직 땅끝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회개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주도해온 미국이 종교다원주의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일어나 마지막 세계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조직을 재정비하게 하시옵소서. 통일대국, 선교대국, 경제대국 될 수 있도록 정치가 대개혁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도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당회장님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여 주시고 지교회 지성전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희망의 2022년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시고 각자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두 배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열두 강결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문설주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